알아? 아궁.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궁이가 간판 크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탁탁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간판 디자인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 다섯 가지 간판을 한번 만드는 것을 지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생긴 간판, 요 간판, 이렇게 생긴 간판, 요 간판, 요 간판은 그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 차가게, 따뜻한 차가게 놀이 활동할 때 사용하는 그 간판, 요것까지, 요 총 다섯 가지 제가 간판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지금 당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PPT에 하나, 둘, 셋, 넷. 요 다섯 개 간판 디자인으로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PPT 자료와 한글 파일이 필요합니다. 요 한글 파일 여기 요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요거 편집 용지 F7 누르시면 요 종류 용지 종류 A4 클릭하고 여기 위쪽 용지 옆에 이 부분 0으로 담아줄게요. 여기 머리말 부분에는 10, 오른쪽도 10, 왼쪽도 10, 꼬리말 부분도 10, 나머지는 0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럼 이 부분 있죠? 이 네모난 모양, 이 네모난 모양을 쭉 끝까지 여기까지 눌러주는 거죠. 어쨌든 이 간판을 가져갈게요. 이 간판을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 간판 이름은 운동기구장으로 운동기구장 간판이라고 하고 요걸 캡처할게요. 캡처하면 요만큼 이렇게 따갈 수 있죠. 그럼 복사합니다. 한글 파일로 이동을 해서 요걸 한 길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로용지 요 가로용지 세로 가로가 있어요. 가로용지로 바꿔주고 한 4개 정도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자, 여기에서 4등분을 할 건데 하나 둘 셋 4개를 자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 요 정도 잘라주고 요 정도 잘랐으면 요 정도 4등분이니까 대충 요 정도 길이 그리고 여기도 좀 감으로 해요, 감. 요 정도 장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장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 4등분이 되었죠. 4등분이 되었죠. 이거를 늘려줄게요.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 쭉 눌려주면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여기 너비 높이를 270 여기도 180으로 맞추고 여기도 270, 180 270, 180 여기도 똑같이 270, 180 이렇게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길게 되었죠? 그럼 요거를 제가 인쇄를 할게요. 문서 전체 눌러서 인쇄 그럼 그대로 쭉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 간판을 가지고 갈게요. 이 간판은 무슨 간판이라고 해볼까요? 이 간판은 문구점이라고 합시다. 문구점이라고 하고 이걸 그럼 또 그대로 캡처를 하고 한글 파일에 쏙 들어옵니다. 이건 이번엔 세로로
바꿔서 크게 만들어보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가로, 이거는 세로로 했으니까, 이거는 세로로 4등분을 할게요. 그럼, 4개 복사 붙이기 하고, 하나,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라서, 둘, 셋, 넷. 그리고 요거 하나를 크게 또 늘려주죠. 늘려주면,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여기다 170 해주고, 280. 그럼 똑같이 여기도 170, 280으로 맞춰줍니다. 170, 280. 지금을 하고, 요렇게 데려갔어요. 이것도, 인쇄. 이번엔 요거 가져갈게요. 자, 이번에는 6등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6등분을 만들어 볼 거니까, 한몇 개가 필요할까? 1, 2, 3, 4, 5, 6, 6개가 필요하죠? 그럼, 또, 이렇게 또,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쓱. 쓱. 여기도 쓱 맞나? 이거 맞나?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여기 조금 더 여기도 쭉 쭉. 그럼 하나를 쭉 늘려주죠. 그럼 또 개체 속성 들어가서 280, 190 합시다. 280, 190. 그럼 여기 280, 190. 그럼 어때요? 엄청 커졌죠? 그럼 6개의 페이지가 나타나요. 그럼 이것도 인쇄. 이번엔 요거 가져갈게요. 요거는 과일 가게로 합시다. 과일 가게. 줄여주고 네모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줄여줘야겠죠. 케첩 이렇게 가져가서 복사 가로로 몇 등분을 만들어 볼까요? 6등분을 만들어 봅시다. 1, 2, 3, 4, 5, 6 6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1 아니지. 어떻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볼까요? 과만 가져갑시다, 과. 가지고 아니지. 좀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를 쭉 늘려줍니다. 쭉. 그러면 260. 이것도 260 맞추고, 280으로 맞추고. 똑같이 다 260. 이거 몇 번이었지? 똑같이 다 260, 180. 260. 180mm 이렇게 가져갔어요.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여기 두개 모양이 맞지가 않네요. 어떤 게안 맞아요? 네, 그렇죠. 높이가 맞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아래로 줄여주죠. 얘를 높이 맞췄어요. 이것도 인쇄. 그대로 인쇄합니다. 다음은 요거. 요 간판을 가져갈게요. 장난감 가게라고 하고. 눈으로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를 잡쇼.
쌍극발로 데리고 옵니다. 얘는 어떻게 몇 등분을 할까요? 3등분을 해볼까요? 작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그러면 3개가 필요하겠죠. 장난. 겸, 겸, 겸. 가겸. 이렇게. 그리고 또 쭉 늘려줍니다. 쭉. 그럼 개체 속성 들어가서 280, 190. 그럼 여기 똑같이 280 밀리미터, 190.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인생.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간판을 인쇄했어요. 그럼 요거 먼저 간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위랑 풀을 준비했어요. 요게 코테일에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종이로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도 뭐 코팅을 해서 만들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짧게 쓸 거면 종이로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종이로니까 풀로 사용해도 괜찮고 테이프로 사용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응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는 장난감 각이었어요. 근데 다 오리지 않아요. 여백을 여기 부분 있죠? 붙일 공간에는 여백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 여백을 남기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 그럼 두 번째, 이거 3등분 한 거니까 두 번째는 여백 없이 다 오려도 됩니다. 여백 남겨서 오린 부분을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네, 이것도 이거는 여백이시 붙일 공간에 여백을 두는 거죠. 나머지는 빡 써 올려주는 거고요. 이 부분을 풀로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부분도 이쪽으로 풀로 붙여서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연결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글자랑 같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싹둑 잘라주고. 짜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가위로 정리를 해주면서 지저분한 곳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장난감 가게 간판 완성! 그런데 여기 봐요. 감 가게 글자는 되게 잘 맞춰졌는데 여기 장난 감 여기 크기가 잘 맞춰지지 않았네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등분을 나눠서 인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글자를 없이 등분을 나누어 인쇄를 하셔서 글씨체 FC 선생님은 내 글씨로 매직으로 써도 괜찮겠죠? 뭐 유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아반 아이들이 써도 좋겠고요. 다음 이번에 두 번째 간판을 만들어 볼게요. 순서가 필요해요. 순서에 맞춰서 오려줘야 하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착하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좀 감을 익히셨을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번째 간판 완성. 다음은 네 번째. 네 번째 간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간판. 짠! 이렇게 운동기구장 간판. 그리고 요거 따뜻한 찬가게. 그리고 이거 과일 간단하게 요렇게 간판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경이표 영상을 보고 아경이표 블로그 사용하여 이렇게 활용해보도록 하세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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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